강조를 할 때는 큰 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침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강조할 때는 침묵을 한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를 낼 때는 소리를 크게, 말을 빨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화를 낼 때는 소리를 낮추고 정확하게 또박또박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You can go 이런 식으로.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은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리고 빨리 사장 나오라 그래. 아, 막 이런 느낌인데 말고 환 그렇죠. 물, 해,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게 더 무서울 수도 있는, 약간 위협할 때.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강조를 할 때는 소리를 없애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방법이다. 그렇군요. 라는 거죠. 그래서 딱 이제 연주를 하다가 솔로 타이밍에 쫙 들어갔고 입에 딱 밟은 다음에 앉혀. 그렇죠. 그 방법이에요. 그 진짜. 그쵸? 정말. 템포 쫙 하고 있다가 툭 끊어졌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강조가 되겠죠. 한 음씩 딱. 이렇게 하면서 빌드업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방법. 무조건 그냥 뭐 왜 세게 치고 많이 치고 크게 되고, 치고 막, 이런 거 아니고 사장 나오라 그래 말고 환불해도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지 않나. 환불해 환불해 한 글자씩 또박또박. 알겠습니다. 강조를 하는 뭐 다양한 방법이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무작정 그냥 큰 소리를 내고 소리를 뭐 소리 지르면서 막 빨리 하고 세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더라.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해봤습니다. 자,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저희가 이제 뭐 앰프라든가 뭐 기타라든가 이걸 할 때도 무조건 그냥 고출력의 고성능만이 좋은 악기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고 작은 소리도 잘 표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저번에 저희가 또 우도 로스너와 함께 그 우도 앰프를 봤었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어쿠스틱 기타 앰프를 진짜 오랫동안 해온 그리고 어쿠스틱 앰프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사람답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잘 표현되는 앰프가 좋은 어쿠스틱 앰프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출력을 빵빵하게 밀어주는 것보다 내가 손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대로 그렇죠. 앰프에서 받아줄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좋은 앰프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듣고 나서 그런 기준으로 오늘 작은 소리도 잘 내주는지 어쿠스틱 앰프로서의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엮어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든 엮어봤어요. 자, 오늘 오렌지의 크러쉬 어쿠스틱 30W짜리 어쿠스틱 앰프고요.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늘 AR 사운드를 듣다 보니까 그 밑에 이제 100만원 이하의 어쿠스틱 앰프를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좀 좋게 들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AR은 좀 예쁘게 소리가 나요. 소리가 좀 예쁘고 메이킹이 돼 있죠. 네, 좀 메이크업한 것 같은 진짜 그런 느낌의 예쁜 사운드에다가 약간 사운드 자체도 좀 배음 많고 날씬한 사운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100만원 이하의 사운드를 듣게 되면 우리가 좀 벙벙거리고 못생겼다는 느낌을 받기가 되게 쉽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때문에. 네, 그런 선입견 같은 것들이 우리가 AR 앰프를 늘 모니터하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렌지의 크러쉬 어쿠스틱 30은 판매가가 49만원으로 약 뭐 3분의 1 가격도 안 하는 거죠. AR에 비하면은 그 정도 가격대에 출시된 앰프입니다. 오렌지 앰프 뭐 다양한 장르의 앰프들이 출시가 되지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오렌지 앰프가 원래부터 장점이 그런 좀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잘 내주는 자연적인 그런 느낌이 오렌지의 이 어쿠스틱 앰프에 좀 잘 구현이 되지 않았을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요거는 이 버스킹이 가능하게 설계가 된 앰프라 뒤쪽에 물론 버스킹이 가능하긴 한데 배터리 값이 좀 많이 들 거예요. 배터리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AA가 10개가 들어가더라고요. 네, 10개. 네, 10개로 구동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스펙을 살펴볼게요. 요거 2채널 앰프고요. 이 위에서부터 한번 요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1, 2가 있는데 요쪽에 지금 주황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요쪽은 이제 공간계예요. 공간계를 어느 정도의 볼륨량으로 줄 것인가 공간계 믹스고요. 요게 채널 1, 2 지금 가운데 놨는데 채널 1으로 해놓으면 공간계가 채널 1에만 먹고 이렇게 하면 공간계가 채널 2에만 먹고 같이 먹습니다. 양을 조절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공간계 선택하실 수 있죠. 리버브, 코러스 여기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채널 2는 저희가 지금 마이크 연결해 놨는데 마이크 나오죠? 여기 마이크 할 수도 있고 라인으로 하면 이게 빠지죠? 네,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팬텀 파워 해가지고 여기다가 네, 컨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이크가 지금 2밴드 이퀄라이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마이크 볼륨 있죠? 그리고 위쪽에 기타 채널에는 3밴드 이퀄라이저로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볼륨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 컬러는 사운드가 조금씩 바뀌고요. 패드는 요거 출력 줄어드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라인 입력할 때 여기 패드 눌러주시면은 네, 고출력 그
이제 저기 저항 작은 음원들 여기다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패드 그냥 빼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쪽에 네 전체 볼륨이에요. 마스터 볼륨.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스쿱 기능이 있어가지고 요거 노치 필터로 요렇게 그 파진 데를 고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사운드 메이킹이라기보다 하울링 같은 거 날 때 그렇죠. 잡으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죠? 네, 억스 있고요. 네, 마이크 먼저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마이크, 자, 저음 올라갑니다. 저음 이렇게 올라가고 하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좀 깔깔한 느낌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아아 자 야야야 지금 코러스, 코러스도 있나요? 오 요렇게 돼 있네요. 리버브 동글입니다. 네, 완전 동글 리버브. 리버브 양을 좀 줄이면 요 정도까지 리버브 사용하실 수 있고 코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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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코러스 예 이렇습니다. 오야 요 동글 리버브가 장난이 아니네요. 자, 요 정도까지 마이크를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바로 이제 기타 들어볼게요. 기타 지금 다 노브 중앙이죠? 네, 전부 다 중립 노브입니다. 네, 쳐보겠습니다. 아, 기타는 그린 플러스입니다. 네, 요행 녹가입니다. 요행 녹가. 요거 220만원 정도 하는 기타예요. 자, 저음 좀 올려볼게요. 저음 최대, 저음 완전 뺀 거, 미들 완전 뺀 거, 미들 다 올린 거, 자, 하이 다 올린 거, 하이 다 뺀 거, 네, 살짝 기본 V 형태로 한번 세팅해 볼게요. 여기 기본 V, 약간 바디레즈 같은 느낌, 네. 미들 좀 올려볼게요. 자, 컬러 빠지면 이런 느낌이고요. 컬러가 들어가는 게 좀 더 쨍한 느낌이 살아 올라오죠. 컬러 빠지면은 좀 하이를 좀 올려야지 시원해지고요. 이제 공간계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이 들어간다. 코러스 갑니다. 자, 노치 필터는 사실 옮겨도 크게 사운드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저 이 칼라 기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칼라 기능을 빼고 나서 3밴드 이퀄라이저 중립 놓잖아요. 그럼 약간 진짜 먹먹한 사운드 나거든요. 좀. 이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요렇게 잡으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컬러 빼고 나서. 네, 컬러 빼고 나서 네. 지금 잡으면은 그러면은 뭔가 좀 담백한 사운드죠. 네. 근데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무거운 느낌은 계속 나긴 나요. 맞아요. 그래서 요런 느낌인데 이게 아 역시 아쉽구나라는 느낌인데 이제 컬러를 딱 넣는 순간 약간 바디레즈 느낌 나죠? 맞아요. 이거 지금 하이프 좀 빼야 돼.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컬러를 눌러 놓으시고 부담스러운 하이를 쳐내는 느낌으로 3밴드 이퀄라이저를 쓰시면은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예쁘고 깔깔한 사운드를 뽑아내는데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앰프가 되겠다. 이게 칼라를 빼고 잡으려고 하면은 사실 예쁜 소리 내려면은 좀 하이를 좀 극단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되긴 되는데 하지만 컬러를 좀 어느 정도 활용을 해주시는 게 저는 사운드 메이킹한테 좋은 방법이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버스킹도 되고 기타도 넣을 맞아요. 수 있고요. 그리고 어쿠스틱 사운드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잘 나오고 그리고 가격이 일단 49만원으로 접근성이 좋다. 그래서 버스킹 하시는 분들 기타 치면서 보컬 하나 하시는 그냥 혼자 하는 기타 싱어송라이터에게는 정말 그냥 딱 적당한 대안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타 사운드 생각보다 좋습니다. 맞아요.
스트로크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스트로크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저 볼륨 조금만 줄일까요? 네. 네. 자, 컬러 뺀 거부터 해볼게요. 확실히 컬러 뺀 거는 먹먹해. 이 컬러가 진짜 큰일 하네. 오, 컬러가 바디레즈야 그냥.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49만원 요거 맞아, 스펙을 제가 조금 아까 상세 스펙 말씀 안 드린 거 몇 개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스피커는 30와트고요 보이스 오브 더 월드 8인치 어쿠스틱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배터리 파워 가능하고요. 그리고 밸런스 아웃 되고요. 그라운드 리프트, 라인 아웃, 샌드 리턴, 그리고 요 아답터 연결하는 곳, 그리고 파워 버튼 다 뒤쪽에서 후면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크기가 28cm, 32cm, 23cm 그리고 무게는 6.12k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앰프 쭉 살펴봤고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우리가 너무 AR에 익숙해져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AR 사운드를 저희가 많이 접하고 그 소리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컬러를 딱 눌렀을 때 바디레즈 같은 느낌이 확 나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가격대에 저렴하게 또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앰프는 찾아보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그렇죠. 이따 이렇게 색깔도 이쁘기 때문에 네, 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버스킹 하러 갈 땐 나를 찾아줘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킹 하러 갈 땐 나를 찾아줘. 네, 저는 컬러가 다 했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컬러 없었으면 확실히 조금 애매했을 것 같아요. 네. 컬러가 없었으면 아 이거 이 톤을 활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했을 텐데 진짜 컬러 누르는 순간 약간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이 딱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바디레즈 같은 느낌이 네. 확 딱 좋아요 진짜. 네, 점수 몇 대 몇? 네, 8.0, 8.5. 네, 저는 컬러 없었으면 7점. 아, 컬러가 나 있네. 네, 컬러가 없는 사운드는 좀 별로였어요. 솔직히. 말 그대로 네. 진짜 컬러가 다 한 거예요. 컬러가 살렸습니다 이 앰프를. 자, 그래서 버스킹용으로 쓰기 아주 좋은 앰프 오늘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어쿠스틱 앰프는 사실 대안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그냥 나오면 그게 반가워요. 네, 계속해서 좋은 어쿠스틱 앰프가 나오길 바라면서 네, 앞으로도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AR의 대안을 찾아서 계속해서 한번 수소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